이번에는 낙엽 풍선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가을이 되면 떨어지는 낙엽들 많이 보이죠? 그걸 여기 비닐 봉지에 담아가지고 만들어 보려고 해요. 좋아하는 여러 가지 색깔의 낙엽. 여기는 느티나무. 이거는 은행잎. 여기는 느티나무에 여기 누가 살다 간 집도 있네요. 그 다음에 큰 낙엽잎. 가랑잎이라고 하죠. 사렵수 잎을 가랑잎. 그런 잎들을 넣어서 빨간색 잎도 여기 넣고 여기에 보시면 풍선이 완성됐습니다. 자, 한 가지 더 만들어 보려고 해요. 이번에는 자, 여러 낙엽을 넣고 여기에 헬륨가스를 구할 수 있다면 헬륨가스를 한번 넣어볼게요. 그냥 바람을 넣으면은 아래로 잘 떨어지니까 천천히 떨어지게. 이렇게 넣으면 잘안 떨어져. 이거를 자, 배드민턴채나 바다론 같은 걸로 튀기는 걸 하면 되겠죠. 자, 둘이 떨어지는 게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한번 볼게요.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가을에는 이런 낙엽을 이용한 낙엽 풍선도 한번 만들어서 낙엽 풍선 놀이도 한번 해보세요. 하나는 공기가 들었고 하나는 헬륨이 들어가지고 떨어지는 속도가 다른데 한번 해보고 또 바꿔서 해볼게요. 자, 이거로 한번 해볼게요. 와, 이거 좀 천천히 걸린다. 펑펑펑펑펑.